오늘은 현대 한국인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구글에 한국인을 검색하면 동양계 외모를 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 한국인의 모습이 현대 한국인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고대 문헌이나 석상, 무덤에서 채출한 DNA를 분석하면 한민족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대 한국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중국의 양직공도에 그려진 고구려, 백제, 신라 외의 사신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국인의 모습은 일본인과 닮아 있지만 고대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매우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사신들의 외모는 닮아 있는데 신라만 유독 다른 외모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사신의 모습은 12세기 몽골 제국의 쿠빌카인의 생김새와 매우 비슷하지요? 그런데 신라인의 외모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고대 신라인들은 어떤 외모를 하고 있었을까요? 신라 하면 떠오르는 무사 집단이 있는데 바로 화랑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죠. 이 드라마를 보면 화랑들이 꽃미남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신라의 지배 계급들은 순수 아시아인들이 아니라 백인과 혼혈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 기록을 보면 화랑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 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고 꽃단장을 했을까요? 신라 예수도인 경주에 가면 괴릉이라는 신라 왕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수호하는 무인의 석상 모습이 현대 한국인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불교 사찰을 들어갈 때 입구에 서 있는 무서운 얼굴을 한 사천왕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천왕의 모습도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입구에 있는 금강역사의 모습 또한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의 무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인 백인 혼혈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일종의 카스트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관직에 나갈 경우 자신의 신분적 지위에 따라 승진에 제한이 있었으며 직책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의 골품제도와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초기 신라 왕들은 성골 출신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들이 중앙아시아 위구르인들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진골 출신들이 왕이 되는데 이는 아마도 중앙아시아에서 온 기만 민족들이 한반도의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나서 그 세력을 강화하고자 주변 지방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외모가 최초의 중앙아시아 스키타인의 모습에서 동양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자 수적으로 우세해진 진골 출신의 왕과 귀족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골처럼 하얗게 화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주 왕릉에서 발굴된 유골의 DNA 검사를 하면 부계와 모계의 DNA가 모두 중앙아시아의 고대 민족인 스키타인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고대 시대에 신라에 백인들이 살았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백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신라에는 인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들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에 처용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학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인이 아니면 아랍인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요즘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고대 신라가 번성했던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 학설은 아니지만 한국인은 반드시 동양인이어야 한다는 사회통념을 배제한 채 존재하는 기록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신라의 지배계급에 서역인, 백인 혼혈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